작가 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멋있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. 딱히 크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딱히 막 뜬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지금 보면은 옛날 그룹? 어 근데 좀 안 떠서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떠서 아쉬운 예. 갓세븐이 JYP 떠나고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? 개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 활동을 위해 선택한 거라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. 아니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뭔가 갓세븐이 뭔가 JYP 안에서 더 빛나는 것 같고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. 근데 JYP에서 요즘 막 아이돌도 나오고 근데 JYP가 또 밀어주는 애들만 또 밀어주니까 갓세븐이 좀 안 뜨는 그런 것도 있죠. 막 JYP 하면은 되게 수지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갓세븐 좀 근데 JYP에서 좀 여자 그룹만 좀 이렇게 밀어주는 트와이스도 그렇고 맞죠 yeah. 트와이스 막 밀어주고 그리고 미스에이도 밀어주다가 수지만 갑자기 떠가지고 수지만 계속 밀어주고 아하 그리고 JYP에서 하면 그냥 수지밖에 생각 안 나고 또 트와이스밖에 없으니까 남자 아이돌 그룹은 딱히 안 밀어주고 갓세븐 JYP 떠나고 나서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하세요?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왜냐면 각자 개개인마다 실력도 있고 네. 뭐 장기도 많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약간 그 JYP 그룹을 떠나서 성장하는 것보다 그냥 각자의 그냥 뭔가 그 분야에서는 뭔가 각자대로 잘할 것 같은?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 잘하는 것보다 그냥 각자 나름대로 앞으로 갓세븐한테 어떤 기대감 가지고 있나요? 음악 새로운 음악도 하면 좋겠고 또 연기하고 싶은 사람들 연기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TV에 잘 나오고 딱히 막 기대감은 없어요, 솔직히. 활동 안 한 지 좀 되지 않았어요? 그쵸. 네.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그냥. 근데 오늘은 그게 새로운. 영상 뮤비 나왔어요. 진짜요? 네. 이거를 나오면은 또 밀어줘야 되는데 더 방송도 많이 하고 예능도 좀 많이 나오게 해야 좀 갓세븐이라는 그게 좀 뜰 텐데 좀 그게 아쉽네. 뜨게끔 안 해주니까. 갓세븐 왜 좋아하세요? 춤도 잘 추고 다 연기면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잘생겨서 멋져서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요. 노래가 좋고 그리고 심지어 춤 잘 추는 멤버도 있고 그리고 일단 진영 같은 경우는 예능도 몇 번 많이 나왔잖아요. 일단 생긴 게 너무 잘생겨서 갓세븐 대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? 다양성? 멋있다. 완전 짱.